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자. 자, 요즘 제철을 맞은, 이거 다 아시는 미더덕입니다. 미더덕. 미더덕은 뭐, 회로도 먹고, 국에도 많이 먹고, 찜이나, 아구찜이나 이런 데도 넣어 먹기 때문에, 미더덕 찜도 해 먹기 때문에, 어마한 요리에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거제도산입니다. 다 마산 진동 쪽에, 미더덕이, 진동 쪽에만 미더덕이 나는 줄 생각하시는데, 거제도 이제 가주도 쪽에 미더덕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바로 거제도 어장하고 직거래해서 가져온 미더덕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구독자님과 이게, 구독자님한테 판매를 할 건데, 가격보다도 신선도가 새벽에 2시쯤 나가서 이제 까기 시작하니까, 저는 전날 주문받아서 오늘 깐 거,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깐 것만 이제 배송을 해드릴 겁니다. 배송을 해드리고 보시면 이제 뜯어볼게요. 금방 온 건데, 금방 와서 지금 찍고 있는데 너무 신선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미더덕하고 멍게하고 똑같이 여기 구멍으로 숨을 쉬니까 아직 이게 터지지 않으면 살아있거든요. 이게 숨을 쉬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아직 터지지 않으면 살아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이런 봉지에 그냥 보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네, 산소팩에 산소를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kg를 근데 이게 살아있는 상태니까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물이 빠지면서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감량이 키로를 정확하게 그쪽에 따라온다 해도 감량이 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으면 숨을 쉬기 때문에 바닷물이 빠졌다가 빵빵해졌다가 이러기 때문에 무게는 조금 줄어든다고 물어줄 수 있지만 신선도 면에서는 이제 살려서 가니까 이 산소팩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일봉에 산소를 넣어서 산채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더덕 보통 이제 보시면 이게 또 뻘이 있기 때문에 미더덕을 해로 드실 분들은 이렇게 갈라서 보시면 여기 뻘이 있거든요. 뻘 그 라인을 따주면 뻘이 빠져요. 이렇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그냥 이거 요 상태로 그냥 드시면 뻘을 그냥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입 라인 있죠. 입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가르면 이 안에 멍게하고 똑같이 내장 길이 있거든요. 내장 길을 딱 따주면 따서 민물을 씻어주면 이렇게 깨끗한 미더덕 해가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멍게하고 똑같이 요 라인에 지금 이 라인을 반을 가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갈라도 돼요. 근데 칼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요 라인에 딱 맞춰서 여기를 칼로 집어넣어서 따버리면 이게 바라지거든요. 벌어지면 요쪽에 이쪽에 이 내장 길이 있어요. 이렇게 내장 길이 있으니 한 번만 따주고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으면 깨끗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빠지죠. 이렇게 씻으면 깨끗하게 여러 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갖고 해로 드시면 무침이나 해 드시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구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